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꾸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있죠. 70년, 그러니까 희년을 70주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분단 70년입니다. 광복 70년인데 왜 분단 70년이 돼야 될까요? 그렇게 민족이 열망하고 소망하고 목숨을 바쳐서 원했던 것이 해방이거든요. 근데 해방 직후에 분단이 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바로 일어납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같은 동포가 형제가 형제를 참혹하게 살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해방입니까? 대통령께서 대박이 뭐라 그랬어요? 통일이 대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의 과업은 통일이죠. 해방을 꿈꿨던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해방이 그들의 과업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해방을 꿈꿨는데 해방의 결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통일을 꿈꾸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상태로 통일이 되면 그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방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이 돼도 통일이 돼도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됨이 불가능하잖아요. 남한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극심합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고. 근데 남북이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그거야말로 대재앙이 될지 몰라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서로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진짜 광복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긴장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휴전 상태거든요. 종전이 아니고 전쟁이 잠깐 멈춰있는 상태예요. 언제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요 전쟁이라는 것이 뇌리에 박혀 있어요. 우리도 몰라요, 이거를. 여러분, 학교 갈 때 애들이 사랑하는 내 친구 만난다, 우정을 생각하면서 막 친구가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1등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걔보다 더 점수가 잘 나와야 되고 경쟁의 대상, 전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회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승진의 경쟁자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 결혼하면 어떨까요?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자존심 절대로 상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높아지려고 갈등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 만나기가 힘든 그런 시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를 보고서 사람 판단했다 큰 코 다칩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광복이고 어떤 것이 통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냐고 성공이냐고요.
우리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유대 민족 가운데 태어나셨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처참하게 모든 게 수탈당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의 꿈이 뭐냐는 그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해방하고 싶은 것, 해방돼야 되는 것, 자유를 즐기고자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였어요.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하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로마가 물러가면 더 못된 또 다른 폭정들이 나타나니까요.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나니까요. 네, 그놈이 그놈이요. 인간이 죄 지으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병든 생각들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탐욕스럽고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인 이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인간은 천국에 갔다 놔도 지옥까지 지낼 테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행동으로 설교한 게 있어요. 하나의 독특한 모델로 제시한 것이 세족식이었어요. 세족례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그 다음에 또 행하셨어요. 식사 후니까 성찬식이 먼저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은 세례식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성찬식, 성례전은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을 하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바로 세족식은 없어져 버렸어요. 어쩌다가 수련회 같은 데나 가끔가다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보여줬던 입으로 하는 메시지보다도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세족식을 교회는 없앴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우리도 서로 씻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걸 없앴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과 상치되는, 대단히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스승이, 주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감동적인 일이지만 너무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세속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가지고요,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거꾸로 역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건 거꾸로 사랑해야 된다.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과 다른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꾸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아인식의 변화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식이 변하는 순간, 자아의 인식이 변하는 순간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종의 자세로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왜 그럴까요?
왜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한없이 행복해질까요? 안 받아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상대편이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준비가 되는 게 느껴져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섬겨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존귀해지는 느낌, 아, 내가 특별하다는 느낌, 내가 대단히 존엄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상대편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4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1절, 2절에 말씀하시면서 4절에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기 보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했는데, 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옷은 정말 이 통으로 된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겉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노예들, 종들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럽죠. 속옷만 입고 일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취하는 행동, 겉옷을 벗었다는 것, 식사하시고 나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 노예 자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고대 문헌들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당나귀에게는 여물과 몽둥이와 짐을 안겨주고 노예에게는 빵과 벌과 일을 줘라. 계속해서 바쁘게 일을 안 시키면 이 게으름이 죄의 온상이 돼서 버릇을 나쁘게 만든다. 소에게 이 멍에와 안장으로 길을 들이듯이 이 노예에게는 이 몽둥이로 길을 들여야 된다. 이런 문장들이 막 나와요. 고대에. 그러니까 어디 보니까 노예로 오래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 당나귀나 소처럼 일을 시키고 길들이는 대상이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노릇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행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에 노예의 모습을 하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수건을 둘렀다가 나오는 것은 노예가 주인이 불렀을 때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와가지고 주인님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때 노예의 모습이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고 기다려요. 그래서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칼리쿨라 황제 같은 경우에 원로원을 모욕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원로원들에게 들어올 때 전부 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원로원이 뒤집어졌어요. 원로원 의원들을 노예 취급했다고, 무례하다고. 그럼 여러분, 황제 앞에 의원들이 수건 두르고 나타난 게 그렇게 치욕스럽다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제자들, 피조물인 인간 앞에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둥이고 종의 자세로 있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노예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잖아요. 평등이다, 너는 나는 똑같다 라는 것은 아직 사랑이 안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낮추어도 상관없어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뭐. 그냥 그 사람 앞에 가면 마음이 떨리고 너무 좋아서 그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내게 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마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젠하워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총지휘했던 사람이죠. 원수였고 또 미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또 거기에다가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을 지냈고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까지 방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론인 클럽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목장에 가서 젖소를 이제 살 일이 있었어요. 젖소를 사는데 아버지께서 한 젖소를 골랐어요. 그리고 목장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젖소 혈통이 어떤가요? 또 유지방의 함량은 어떤가요? 얼마나 많은 양을 하루에 이렇게 젖을 만들어냅니까? 그랬더니 이 무식한 그 목장 주인이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유지방의 함량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하는 말이 제가 복잡하게 그런 건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젖소는 제가 송아지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이 젖소는 정말 정직하다는 건 압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이 젖소입니다. 이 젖소 사가시면 아마 당신에게도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줄 겁니다. 그러면서 연설이 끝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 여러분, 나는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국민 여러분과 미국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자기를 젖소와 같다고 그랬어요. 국민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고 했어요.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짐승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오셔서 그렇게 노예의 모습으로 자기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에요. 소유 욕망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세, 자아인식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잘 나와있죠. 그리스도 창가에 그 중에서 7절에 보면 자아인식이 나와있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자아인식의 변화가 나와요. 자,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뭘로 바꿨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힘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이용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참혹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도저히 메꿀 수 없는 민족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꿔봅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CEO들이 또는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동안 억압받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자기네들 가진 것을 베풀면서 사랑하고 종의 모습으로 만나 그들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들을 존귀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한다면요, 그게 진짜 통일인 거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자인식이 병들었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뎌요. 해서. 내 자신이 이 집의 노예입니다 라고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잘 애인과 지내다가 깨지기 시작한 순간이 언제냐? 내가 노예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공주니 왕자니 착각하는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 때. 무시하면 어때? 노예인데. 자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평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편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 반드시 높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마저 당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종의 형체 갖는 거 어려워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노예련이 생각을 하세요. 들어올 때 노예 자세로 오세요. 만난 사람마다 주인님 이러고 들어오세요. 그냥 집에 들어갈 때 노예 자세라고 들었어요. 겉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노예 왔습니다. 뭐 시키십시오 어머님. 그래 보세요. 정신병원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의식을 바꾸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면, 여러분의 자아인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사랑으로 섬기는 노예입니다 라고 자아인식이 바뀌면요, 여러분 주인은 천국이 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냥 노예련이 하세요. 자, 가슴을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겁나죠? 따라하세요. 나는 종년입니다. 종놈입니다. 뭘 힘들어해요? 그러면 종님입니다. 그럴까요? 종년이고 종놈이지 뭐. 그 의식을 가지세요. 자아인식이 바뀌는 순간부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존귀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낮아지는 섬김을 통해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황홀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꼭 특히 교회 올 때는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 닮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게 학교 생활, 또 가정 생활, 교회 생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거꾸로 사랑하라는 것은 상대편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상대편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사랑. 그건 뭐냐면, 씻어주고 닦아주며 사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내가 씻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죠.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흠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닦아주고 씻어주면서 사랑하셨어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이 표현을 보면요, 우리는 의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팔레스틴의 그 생활 환경 때문에 뭐 그 건조한 땅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날리는데 샌들 신고 다니니까, 샌들도 뭐 지금같이 좋은 샌들이겠어요? 지금 20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면 어느 시대예요? 그때 그 샌들만 신고 황량한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요, 사람이 단집에 들어올 때요, 종들의 의무가 뭐냐면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물로 닦아드리는 게 종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어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종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그걸 하고 특히 이방인에게서 잡힌 노예들이 고의를 전담하게 돼요. 그런 일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종들이 원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내가 정말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너희들 자리 가 있으라고 해서 대신 종처럼 발을 씻길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감복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스승이 너무너무나 존경스러울 때 거의 기적같이 일어난 어떨 때 일이 뭐냐면 제자가 스승님의 발을 닦게 드릴 때 스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열왕기하 3장 11절에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을 존경하는 표현을 늘 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제자가 스승이 뭐를 한 거예요? 손을 씻어준 거예요. 손에 물을 붓던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스승의 손을 씻어줄 수는 있지만 발을 씻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예수님은 랍비인데 주님인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손을 씻는 것도 왕의 신하가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는 것처럼 내가 스승과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은 그 마땅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씻어주며 사랑, 닦아주며 사랑하는 거예요. 흠 있으면 질책하고 버리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내가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 손은 더러워지고 괴로움을 겪어야 돼요. 그 사람을 그 더러움을 닦아줄 때까지 나는 괴로운 냄새도 맡아야 되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최근에까지도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인종차별이 극심했을 때 올리버 대법원장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성시온교회에 이 세종례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원래 흑인들이 있는 구역에는 백인이 가지를 않는데 대법원장 백인이 성시온교를 들어오니까 교회가 막 술렁술렁해졌죠. 백인이 왜 여기를 들어올까? 충격이 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올리버 대법원장이 세주시 가는데 앞으로 가서 마르다라는 흑인 여성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니까 너무 분위기가 충격을 받으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말라고. 마르다는 우리 집 노예인데 그녀가 수백 번이 넘게 내 자녀들이 발을 씻겨준 걸 그동안 봐왔는데 그게 너무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의식을 거행하는데 내가 그녀의 발을 씻어주면 조금이라도 내 죄책감이 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녀는 수백 번 내 자녀들이 발을 씻겼는데 내가 그녀 발 한 번 씻기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소문이 남아프리카 공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대법원장이 법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했다고 대법원장에서 파면당했어요. 여론이 점점 악화돼갔고요. 판사 자격이 정지돼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올리버 대법원장이 이제야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자유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성시원교회 목사님이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올리버 대법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판사직도 사회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장의 그 자리를, 판사의 그 자격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 한 가지보다도 더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면,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모욕을 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씻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세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씻어주고 닦아주며 사랑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상대편의 수준을 높여주는 사랑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는 늘 사랑할 대상을 찾을 때 완벽한 사람을 찾거든요. 수준이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서 호강하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씻어주고 닦아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사랑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 4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나중에 48절에 이야기하세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사랑하다가 실망하게 되고 문제투성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씻어주고 닦아주면서 높여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서 마음에 상처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갈아치운다면요, 아마 끝까지 사랑의 대상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얼굴 닦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닦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까지 닦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거꾸로 하는 사랑, 천하가 보잘것없고 더러운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는 사랑,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 지금 이민족은요, 상처투성이거든요. 서로 씻어주고 닦아주며 사랑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이 꼭 실천하시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 가치관의 변화예요. 아까 자신의 인식에 대한 변화, 상대편의 상태를 변화,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의 변화,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역류시키는 엄청난 이야기가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렀더니, 베드로 순서가 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 바를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 이치에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상식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그건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네 수준 이해한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사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방식들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밖에 경험을 못했습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베드로는 알 수 없는 건 당연한데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으면은 베드로가, 아, 제가 지금 무식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씻으세요. 그래야 될 건데, 기어이 자기가 아는, 경험한 그 세계가 모든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거꾸로 된 게 이게 문제죠.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아주 의리가 있고 예의가 있고 다른, 그러면 그 앞에 제자들, 발 내민 제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지 혼자 잘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뭐라고 하세요? 너와 내가 뭐요?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대로 너와 나의 관계도 그렇게 하면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났을 때 여우가 자기를 길들여 달라 하잖아요. 길들인 게 뭔데? 관계를 맺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점점 가까이 오고 자주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냐면, 그 왜 그러냐? 세상에서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여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대하듯이 너도 나를 대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대하듯이 나도 너를 대하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내가 스승인데 너의 발을 씻기면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스승을 경험하게 되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의 직원들은 전부 다 사장을 섬기고 사장 발 씻어주고 사장 앞에 아부하는데 이놈 회사는 기독교 회사라고 그래가지고 사장이 직원들 발을 씻기고 직원들 섬기고 이럴 때 특별한 사장이 되고 특별한 직원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발을 씻기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사랑하고 씻어주는 대통령이면 세상에서 우리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이고 특별한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판사님이 사람 죄인을 죄로 정죄해놓고 판결을 내린 다음에 법정에 내려가서 내가 판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죄를 정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다면 그 판사님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옥에서도 못 입는 고마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의례적인 인사, 남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 아무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외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우울증 걸리고 네가 외로운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그런다. 그 방식대로 살아서는 행복하지 못하고 사랑도 없다는 거. 거꾸로 사랑해라. 있을 수 없는 의외의 일을 해라. 높은 네가 낮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종이 되라. 그래야 기적이 있고 그래야 사랑이 있고 그래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살아갈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강요를 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수장으로 섬기는 하이라키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족식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견디지를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미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냐? 거꾸로 살아라. 너희가 종이 되면 그들의 마음에 너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될 거야. 너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많이 가진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종처럼 낮아지면 너의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여러분 사진 봤죠? 전혀 미인도 아니고요. 키도 작고요. 아무런 힘 없는 초라한 여자인데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자기보다 더 비천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임종을 지켜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종처럼 섬겼는데 모든 사람이 마더 테레사로 성녀로 노벨 평화상을 주고 존귀하게 여겨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멋지고 위대한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적으로 살고 다 자기 목숨을 사는데 혼자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고 대신 죽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 드라마의 영화의 주인공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어쩌면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한 사람들이죠. 기독교가 너무 세속화되고 세속 가치에 함몰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세속화된 흐름.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세관들을 향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도 거꾸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신천교회가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하다면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종처럼 낮아지고 섬기려고 애를 쓴다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서 여러분이 나는 종이라니 하고서 들어오고 다른 사람 허물을 보면 닦아주고 씻어주고 빨리 감싸준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크고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떠받들어준다면 아마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이 만약에 신앙의 본질이라면요 교회 오는 것보다 무당 찾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놀라운 모델이에요. 거꾸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승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또 다른 모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거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해방이 없어요. 그거밖에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 방법이 없어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이정표들이 되고 놀라운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을 해보세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잘나기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들춰내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거꾸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가정에 제 부모님과 동생들과 형 누나들에게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종의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지 못했던 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진정한 광복과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민족의 정신과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주님 사랑이 나의 삶을 바꾸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변화하는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거꾸로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했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광복 70주년을 맞는 이 민족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